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밤 10시 10.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헐크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을 탄생시킨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 별세. 전 세계 애도 물결. 안녕하세요. 11월 13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였습니다. 데드풀 2의 OST 중에서 골랐는데요. 이 노래는 그 데드풀 2 스탠리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큰 벽화로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슈퍼히어로의 아버지로 불린 스탠리 씨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만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마블을 대형 기획으로 성장시킨 인물인데요. 건강이 악화돼서 96세 나이로 현지 날짜로는 1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어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물론이고 마블의 팬들까지 전 세계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졌는데 저도 마블과 또 스탠리 씨 나오는 그 장면 장면에 엄청난 팬으로서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카메오로 등장했던 그 마블 영화 볼 때마다 어디 나오시나 이렇게 찾았던 것이 있는데 많이 허전할 것 같네요. 굉장히 짧은 장면들이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은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함이 1도 없는 편하디 편한 게스트 남이춘 씨인데요. 편하게 술술 나오는 생활 연기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윤태진 씨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생방송 고릴라 켜시고요. 카카오 TV 켜셔도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상하제약 주식회사에서 홍삼정 데일리 타임,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리치킨, 난닝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성원 에드피아, 프라닭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세 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바삭감정.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나 박소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꿍꿍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치킨은 날 써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자꾸 생각나네. 여보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청룡무 문파였던 최강 뿌띠입니다. 미래 전설 2가 모바일로 나왔대요. 크,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문자로 쉽게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형님 오늘 꼭 하십시오. 샵 6633입니다. 미래 전설 2 리부트 샵 6633 유료 문자 100원 12세 이용가. 나 말 좀 들어봅시다. 피자 알볼로 제주 점주다. 알볼로가 얘 잘 도버쳐 마심.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우다게. 건의도 났니? 자부심 하나 있죠 마심. 왜냐면 나가 피자 장인 아니 육과게. 알수록 볼수록 피자 알볼로 오다해. 피자 알볼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그냥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호진님 고백합니다. 저 탕수육 찍먹에서 부먹으로 갈아탔어요. 소스의 유혹에 져버렸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찍먹은 소스 없나? 예, 그냥 비겁한 변명 같고요. 예, 자 누군지 모르지만 실망입니다. 예, 물론 저는 찍먹인지 부먹인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데 예, 배신한 사람들은 실망이고요. 1741님 곧 제 아래로 신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네, 좋은 선배가 될 가능성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 회사라는 건 뭐 선후배 관계가 좋으려고 하는 학교랑은 또 다르니까요. 예, 성과를 내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선배입니다. 모범이 되는 선배고. 6210님 배형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야구 중계는 생각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아, 슬픈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8812님 해외 파견 가서 오늘이 배텐 듣는 마지막 날이에요. 항상 웃게 해주시는 팟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배텐도 뭐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들을 수 있는데 다시 듣기도 되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들을 수 있고 땡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저희 고릴라는 전 세계 다 돼요. 예, 이상한 변명을 하시네. 별밤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8136님 작년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이어서 올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우승까지 엔젤 박문성 위원의 예측 덕분에 2년 연속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의 우승 장면을 보게 됐네요.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씁쓸하군요. 10년 만에 SK에게 또 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예. 2016년이 참 좋았는데 네, 그때 곰팀이 한국, 미국에서 다 우승하고 말이죠. 네, 농구도 재밌었고. 김세화님, 형 베어스 졌어요. 알아요. 예, 11년 전, 10년 전, 9년 전 와이번스에게 졌을 때 느낀 그 느낌을 또 느끼게 돼서 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오늘 하루 종일 정신 나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베어스가 와이번스에게 그때 2007, 8, 9년 3년 연속으로 당했을 때 그 보통 스포츠계에서 그 3핏 하면 엄청난 성과라 그러고 뭐 왕조를 열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SK에게는 3디핏 이런 느낌. 하, 정말. 8705님 남이춘 씨의 저번 주 천태만상 노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천태만상만 듣고 있어요. 남이춘은 사랑이지만 이 중독 좀 없애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어이, 거기 뭐래? 아, 거 그러니까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그래서요? 너 나를 꼰대로 하나 본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꼰대가 아니야. 뭐래? 불편한 선배 위에 불편한 후배 있다. 그래서 배 차장은 항상 말하죠.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하지만 불편해도 절대 편해지지 않는 직장 내 악성 불편 유발자들 고발합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직장 내 불편 유발자 제1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네, SBS 직장 후배로 들어왔으면 저와 함께 동물원에 끌려다녔을 것 같은 절친 예감의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는데. 네, 잘 보냈죠.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선물로 제주도에서 감귤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남이춘 씨가 오자마자 지금 열 몇 개 먹는 거죠? 아, 한 여덟 개 먹었나? 여덟 개를 그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우걱우걱 먹고 있고. 네, 아 제가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귤을 먹어봐가지고 계속 네. 앉은 자리에서 계속 까먹었네요. 그 정용국 씨와 윤태진 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 뭐 못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말라간다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니 오자마자 감귤을 여덟 개를 까 드시고 저기 가져온 커피까지 막 몸에 쏟으면서 드시는데 허겁지겁.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요? 네. 걱정됩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네. 자 듣자 하니 군부대 행사를 다녀오셨다고요? 맞아요. 오늘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뭐. 주춘주춘 공연했을 리는 없고 뭐 했습니까? 이 러브 FM SBS 네 SBS 러브 FM 토크 콘서트 행사 갔다 온 거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주춘주춘 무대는 안 했지만 토크 콘서트 진행하고 뭐 소개하고 노래했어요? 했었죠. 노래는 안 했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푸는 그 시간 때 제가 앨범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앨범이 있다. 저도 앨범 한 장 냈다. 써머할지. 아 근데 저의 인기라기보다는 베텐의 인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군부대. 군인들이 아나요? 네. 저를 남이춘이라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남이춘, 네. 남이춘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고. 네. 예. 깝태진 춤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오지 그러셨어요. 아, 근데 또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굿땡플레이에서 뭐 하나 새로 들어갔다 그러던데. 맞아요. 광고를 뭐죠?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산에 네. 가는 큰 게임 행사가 있어서 그거 연관돼가지고 이제 찍은 거예요. 베텐의 뉴 패밀리인 홍진호 씨와 함께 했던데. 맞습니다. 네, 베텐에서 이미 저 없는 기간에 만난 사이잖아요. 네, 네. 두 번 정도. 모든 우리나라가 베텐 유니버스로 다 빨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딜 가나 베텐으로 통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만나서 베텐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제 뒷담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뒷담화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딱히 이렇게 할 얘기가 공통점이 베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베텐, 나오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네. 내 방송에 관심 가지라고 홍진호 오빠가. 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랐냐고. 제 방송에 관심 좀 가주세요. 자기밖에 모르네. 음성 지원이 되네요. 네. 네. 내 방송도 놀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아무튼, 뿌듯하고요. 예. 견제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콩과 춘. 자, 이번 주 다음 주 직장 내 불편 유발자들을 소개할 건데, 윤태진 씨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네. 조직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까? 잘 맞다가 잘 안 맞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은 어쨌든 힘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프리를 했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것으로 네, 몰아가고 싶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의 그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네. 아, 직장에선 불행했다. 아니,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요. 전 지금 이 생활이 저한테 KBSN이 굉장히 불행했군요. 딱 맞는 것 같다고요. KBSN에 몇 년 계셨죠? 저 5년? 4년? KBSN은 안 맞았다. 아니, 안 맞았다. 말로 던잖아요. 안 맞았다는 거 아니고요. 네. 지금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KBSN 지옥 같은 곳. 아니에요. 네. 아유, 또 저를 또 키워주신 곳인데. 4년간이 네. 지옥이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잘하는 윤태진 씨만의 팁이 있나요? 일단 저처럼만 안. 아, 본인은 대충하고 나왔다? 아니, 대충은 아닌데, 전 약간 사회생활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솔직한 편이고. 좀 있는 그대로 얼굴에 다 티가 나는 스타일이어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이라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한 스타일이었나요? 네. 약간 권성 오케스터가 좌측 담장이라고 하면 아니요 우측 담장인데요?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팩트들은 따라가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뭐 싫어도 좀 좋은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진짜 단 1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었어요. 안 난, 되는 난 내 자신. 풀이하면 되니까. 뭐 아니었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네. 아, 이것과 그 소사이어티 게임의 광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다음 주는 시리즈로 직장에서의 불편 유발 사연을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개념이 없어서 불편한 요즘 후배들, 노개념 후배들 때문에 겪은 황당한 사건들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시고요. 불편 초공감 사연에는 커피 이용권 챙겨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한 줄 문자 사연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장훈님 거부터. 이장훈님. 은근슬쩍 반말하는 후배님이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는 거야 했더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맞네,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혼잣말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직장에서 은근히 요즘 많이 등장하는 반존대 사연. 네. 네. 그렇죠. 이런 후배들이 있나요? 저요?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반존대를 좋아하시나요? 권장하는 편이고요. 아, 심지어, 말을 놓고 싶다. 그러면 호칭만 유지하고. 놔라라고. 라고 얘기하는.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럼 좀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함정 파는 건 아니고요. 함정 파고, 반말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니까 놓더라고. 예원이가 노래니까 놔. 진짜 놔. 막 이런. 그런 스타일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존반대는 진짜 조심해야 돼. 뒤통수 때리는 반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났어요? 누가 KBSN 후배 중에 누가 났습니까? 아니요. KBSN에서는 이제 우리 KBSN 이야기를 하지 말죠. 너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다들. 네. 네. 제가 괜히 욕하는 것 같잖아요. 욕할 게 없는데. 누가 뭐 윤태진 씨 사회생활을 의심하겠습니까? 네. 아유, 그런 놀리는 거 거고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뭐 이거 맞죠?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네. 네, 약간 이런 건 있었습니다. 네. 무용과 출신이신데. 네. 군기가 좀 셌나요?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는 군기가 좀 센 편이었죠. 아무래도 까특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군기를 세게 잡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입장이죠, 근데 그건. 후배들 입장을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 네. 다음은요? 1455님 근무 시간에 대놓고 간식 먹는 후배 불편합니다. 본인은 당이 부족하면 일이 안 된다며 초콜릿이며 과자며 먹고 있는데 사부작 사부작 화가작 화가작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거슬려요. 그렇군요. 좀 나눠주시지. 혼자 드셨다. 이거 먹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었단 얘기죠? 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보통, 아니, 후배면, 선배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그쵸? 좀 이렇게 과자면 나눠줄 법도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쭉 선배님한테 이거는 나눠주면서. 요약하면 지만 먹네? 이거예요. 1455님. 네. 꼰대 자백한다고. 먹는 거를 뭐라고 하면 완전 싫은 거라고. 네. 그냥 배고픈 거예요. 좀 밥이라도 좀 사주세요. 7272님 주말에 놀러 간다면서 금요일 출근길에 여행 가방 캐리어 끌고 밀짚 모자 가져온 후배요. 바쁜 프로젝트 와중이지만 놀면서 이래도 되나요? 그래요. 아니 뭐 프로젝트 와중에도 휴가는 낼 수 있는데 근데 휴가 분위기가 너무나 강렬했다. 네. 금요일 출근길에 밀짚 모자. 막 이래. 근데 또 보니까 밀짚 모자를 가지고 왔다네요. 그러니까. 쓰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퇴근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려고 하셨나 봐요. 아, 요거는 애매하네요, 밸런스가. 그렇죠. 캐리어는 꼭 끌고 와서 불편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무실 문 앞에 놔두거나 이런 건 또 아니고 가지고는 온 건데 왜냐면 요즘에 금요일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주말 여행하는 상품들이 꽤 많으니까. 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분 그냥 루피였던 거라고. 원피스 덕후인 걸로. 있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휴가 지가 낸 건데 왜?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차가 없나 보네. 그렇죠. 차가 없으면 그쵸? 캐리어를 사무실에 바로 가야 되니까 지켜줄 곳이 없으니까 점점 사연이 이거 애매하네요. 그래요? 네. 채팅창에 일만 잘하면 욕 안 한다고 하신 분인데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바쁜 프로젝트를 예. 좀 참여를 잘 못하셨나 봐요. 아, 마녀배로님이 베디 캐리어 끌고 잘 다니지 않냐고. 맞아 맞아. 아, 저는 출장입니다. 그 아내에게 막 선물 바리바리 싸서 오잖아요. 그렇죠. 보따리 장수처럼. 일부러 저는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출근해서 배텐을 한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일부러 끌고 오죠. 아, 어필이었군요. 네? 아, 그리고 이 안에 선물이 많다. 아.
간달프다 나는. 아, 그냥 오면서 그... 항상 설레라. 아, 그게 의도된 거였군요. 예? 저는 그게 아니라 온 거 아니 곧 들어와야죠. 어디다 놔둬요. 아, 저는 그게 네.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 저렇게 일을 막 마치고 왔는데도 막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진짜 프로다 이런 생각. 아니 보여주시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공항에서 실제로 바로 왔으니까. 네. 네. 배생색이라고 하십니까? 다시 다음요. 이지영님 카톡 대화창에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라고 대놓고 써서 불편했어요. 예. 이거 누가 보라고 써는 것 같은데? 어이 당찬데? 야 이거는 뭐 전쟁 선포한 거죠? 네, 이거 좀 줄임말로 쓰시지. 네. 월쥐회 약간 이렇게 하거나. 아 이걸 선전포고로 너무... 봐야 될지 팩트 폭행으로 봐야 될지. 회사 생활이 안녕하셨으면 좋겠다. 아, 네. 사장님에게 보라고 한다고. 아, 이건 애매하네요. 강민우님 질문하면 뭐든 이모티콘으로 대답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회의 준비 다 됐어?라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는 강아지 이모티콘을 쏘고 오늘 야근이라고 톡 보내면 잉잉 하고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아 이모티콘이 귀엽긴 한데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오늘 야근이다라는 것은 일단 좀 충격이 상대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내일 야근이다는 확실히 다르고 다음 주 너 야근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아, 네 알겠습니다인데 오늘 야근이다는 충격이 있으니까 이모티콘으로 좀 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더 훨씬 귀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야근이야라고 톡을 보냈을 때 네 점점점점점 이런 거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모티콘이 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지 않아요? 이모티콘으로 그쵸. 감정 표현을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 뭔가 더 좀 친근감 있게 하려고 이모티콘을 많이 쓰죠. 넵.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넵. 애매하죠. 네. 아니 후배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대답이 네 이거는 너무 냉랭해 보이고 성의 없어 보이고 냉 이건 장난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넵 이게 가장 깔끔하다. 느낌표 세 개. 넵. 네. 그럼 이제 아무 때나 시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이모티콘 돈 든다고. 아, 29님. 이응, 이응, 이거보다 낫잖아. 어, 진짜. 네, 그러네요. 적절한 이모티콘 찾는 게 얼마나 큰 노력인데. 열심히 있습니다. 아, 주시은 아나운서도 이모티콘 부자기도 하고. 그쵸, 좋아하죠, 사는 거. 어지간한 감정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엄청나게 하고. 네. 이게 소확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현님. 제 후배는 사직서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일합니다. 언제든 퇴사할 수도 있다는 걸. 선배인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건지. 뭔지 너무 당돌합니다.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라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이라고.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드셨던 걸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진짜 고민하는 거지. 사직서 봉투 맞나요 근데? 그냥 봉투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경조사가 많아서? 사직서 봉투는 보통 써놓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대단하시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 도발하는 회사. 다음은요. 김우진님. 회사 커피 A4용지 훔쳐가는 후배가 있습니다. 회사 물건이 내 물건이고 애사심이 생긴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불편합니다. 네. A4용지 훔쳐가면 애사심이 생기나요? A4용지에 무슨 회사 워터마크 찍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이거는 좀 그렇고. 네. 회사 커피 훔쳐가는 거는 너무하다. 네, 니 거 내 거 구분 없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왕창 가져가시나 보다. 그죠? 저희 박문성 해설위원도 저희 한동안 SBS에서 그 이면지를 훔쳐갔었어요. 네, 본인 아, 쓴다고. 중계 때 쓰시려고? 아, 그냥 본인 아무 때나 쓴다고. 네, 네, 저희가 그냥 허용해드렸고요. 네. 2873님, 도비는 자유예요. 이거 요즘 퇴사할 때 올리는 짤이라면서요. 후배가 요즘 이 짤을 톡 프로필로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네요. 예퇴사하면 제가 독박 쓴단 말이에요. 독박 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갈까봐 걱정하는 건가 봐요. 퇴사 이유가 본인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후배가 나가면 업무가? 업무가 본인에게 다 온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퇴사가 그것까지 따져서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요즘 이 도비는 자유예요. 티셔츠 입고 양말 입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거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래요. 채팅창에 그 이불 밖으로 안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도비가 뭐냐고 지금. 도비 뭐예요? 해리포터. 모르세요? 저는 알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요정 있잖아요. 귀여운 요정. 맞습니다. 요정이고요. 네. 5091님.
점심시간이랑 일하고 남는 시간에 알바한 후배가 있었어요. 거의 투잡처럼 뛰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할 일 빨리 해놓고 자기가 남은 시간 활용하는 건데 무슨 상관? 이러면서 반복하더라고요. 꼴 보기 싫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1분만이라도 하지만 거울 앞에 나는 나인 걸 그래 그냥 나는 나인 걸 1분만이라도 딱 1분만이라도 어떻게 중계해도 나는 나인 걸 아무리 발광해도 나인 걸 오. 안녕하세요, 배우 우희진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사는 여자 최경신,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줘야 살 수 있는 여자 윤지영. SBS 아침 드라마 나도 엄마야. 여러분은 지금 저 우희진과 함께 107.7 SBS 파워 FM을 듣고 계십니다.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저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경리본 뻔뻔뻔뻔뻔뻔 참똑똑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직장 내 불편 유발자 노개념 후배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부터. 네, 그래서 춥다는 분들 많고 추워서 내년 봄에나 밖에 나가고 이불 속에 그냥 동면을 선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장헌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급한 일이면 당일 월차를 쓸 수 있긴 합니다만 팀원인 직원 한 명이 출근 시간 다 돼서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월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선배, 오늘 제가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월차 쓰겠습니다. 팀장님께 전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올 정도로 급한 일이야? 아니, 비가 너무 와서 출근을 못하겠어요. 집에 우산이 없거든요. 아니, 우산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면 되잖아.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저희 집이 편의점에서 진짜 멀거든요. 편의점까지는 비 맞고 갑니까? 제가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 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편의점까지만 살짝 비 맞고 가서 우산을 사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좋긴 한데 회사에 우산이 있는데 출근을 하겠다고 또 우산을 사요?
안 그래도 월세가 올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텐데 이런 쓸데없는 데에 돈 써야겠습니까? 선배가 월세 내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은 내가 팀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은 꼭 나와. 근데요, 내일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비 오면 또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비 오면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머리가 달라붙어서 우산 살 돈이 아까워서 월차를 내고 안 나오는 후배. 월차 쓰는 건 지 맘이라지만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지 비 와서 안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채팅창은 일단 남희춘이 연기를 해서 그런지 뭔가 귀여워서 그냥 봐주고 싶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너무 귀엽게 했나 제가? 탈모는 인정. 머리 빠지는 건 안 된다고. 그거는 봐주자라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귀엽게 했나 봐요. 장마 땐 휴직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나도 비 와서 휴가 안 갈래라고, 아니, 회사 안 갈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우산 없어서 회사 못 가겠다고 한 핑계, 아니 핑계는 아니라 이야기는 진짜 솔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러네요, 진짜. 썸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장헌규님이랑 그 후배랑. 왜요? 너무 달라요. 데리러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데리러 와라. 비가 없어요. 아니, 우산이 없어요. 비 왔는데 말해서. 우산이 없어요. 채팅창에 방송국 놈들 너무 각색했다고. 말이 되냐고 하신 분. 그러니까. 이건 좀 그린라이트는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망상 좀 그만하라고 질문 있습니다. 자, 자기 월차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긴 합니다만 그날 일이 있거나 뭔가 회사라는 게 그냥 개인 일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건데 갑자기 하나 빠져버리면 차질이 클 수도 있으니까. 뭐 상황이 괜찮으면 당일 월차라는 게 꼭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월차 써도 되는 거라면 그냥 뭐 무슨 변명이든 자기 월차 차감해서 쓰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이 없으면 그럴 그렇죠.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진짜로 후배가 우산이 없어서 회사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들으셨잖아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날 일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그날 뭐 정해진 일이 없으면 이유 내지 않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뭐 그날 일이 있으니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있는데 우산 했는데. 때문에 못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우산 없자염. 안 되고요. 우산 없자염. 아, 스몰 토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후배 간에 무슨 스몰 토크입니까? 자, 여러분의 불편 유발 자, 고발 문자들이 왔습니다. 네. 자, 소개하시죠. 이희정님, 입사 이틀 만에 떡하니 자고 있는 후배한테 일어나 라고 했더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네요. 30분을 눈 감고.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 아닙니까? 아,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뻔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귀엽네요. 좋은 둘러댐. 네. 이게 또 대답을 센스 있게 하면 피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증거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로댕의 작품. 딱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조차도 눈 감고 하죠. 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선배는 30분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네. 언제 일어나나. 지켜본 것도 좀 이상하네. 아빠 안 잔다. 네. 후배 안 잔다. 다음은요. 2201님. 아, 네. 암스테르담 깔까님. 부장님이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라니까 진짜 눈치 안 보고 매일 칼퇴하고 회식도 1차에서 밥만 먹고 가는 신입. 사수인 저만 식은 땀 납니다. 아, 그렇군요. 2493님. 아니, 뭐, 근데, 굳이, 회식을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1차 갔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 저는 회식은 뭔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근데 혼자 남게 될까 봐 좀 두려우셨나 봐요. 그리고요? 2201님의 사연인데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직원한테 저와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걸 자꾸 어필한 후배요. 그렇군요. 왜 어필하시지? 후배하기 싫다 하신 건가?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걸 어필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맞먹고 있다. 이건 동기 수준 아니냐 약간 이런 건가요? 2493님 개념 없는 후배는 이직 이력서 출력하고 면접 기출 문제 출력했어요. 다른 데 가려면 밖에서 출력하라고요.
우연히 들켰을 수도 있는데 보란 듯이 면접 기출 문제를 출력했으면 좀 그렇긴 하네요. 애매하네요. 그리고요. 꽃빨간 배춘기님. 우리 사무실에 막내가 사장님하고 야자타임 하는데 강아지 달래듯이 턱 만지더라. 온뇨뇨뇨뇨뇨뇨뇨 이렇게 사장님한테. 우쭈쭉 손. 와, 네. 어떡해. 사장님 업계 포상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싸라비아님, 회의 진행될 때 100% 찬성으로 안건이 결정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꼭 자기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꼭 한마디 해요. 그럼 회의는 길어지고 논쟁은 계속되고. 아, 나. 그렇죠.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직장에서 다수결이라는 게 과연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수결.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있나요, 직장에서? 아니, 물론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더 이거에 더 동의를 많이 하나를 따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붉은 악마 16년째님. 비사연 듣고 기억난 건데 비 온다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출근해서 업무 보는 후배는 어떤가요? 이말년 씨네요. 그죠? 네. 물론 비 안 와도 이말년 씨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출근해서 배텐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봤어요. 그래요? 위에는 패딩 점퍼 입으시고 밑에는 완전 반바지에 슬리퍼 신으셨던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5265님.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전자파 때문에 졸리다고 엎드려 자더라고요. 잠시 벙쪘던 기억이 있네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전자파 때문에. 때문에 근데 졸린 것 같아요. 밥 먹고 네. 오면 좀 나른해지긴 하죠. 와, 수면실 가서 보통 자는데. 1030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후임이랑 같이 외근을 나갔는데 이동하는 동안 계속 남친이랑 통화. 급한 게 아니라 일상통화를 하더라고요. 전 여친이 있었으므로 절대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네요. 네. 질투인데요. 그렇죠. TMI고요. 괄호 안에 이야기는. 그리고 그 남친이랑 계속 통화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통화는 끊어도 계속 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책상 앞 카메라를 계속 만진다는 게 이제 그 뒷사람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가는 얼굴이 나올까 봐. 어떤 회사인데 근데 1인 방송이 허용되나요? 근데 보통 저도 가끔씩 이런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가다가 구경하다 보면 진짜 회사 책상 앞에서 회사 업무를 보는 거를 찍으시는 분 되게 많던데요. 그래요? 네. 일반 회사원들이신데. 회사 자체가 그걸 이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장려하는 건지. 많이 해라. 뭐 홍보해라. 혹은 뭐 이제 그 아예 MCN 비슷한 회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요. 9811님.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부장님 차 세우고 나면 될 데가 없어서 일부러 차를 두고 다니는데요. 신입이 차 타고 출근하더니 명당 자리에 떡하니 주차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기도 꼰대 같아서 냅뒀는데 너무 재수가 없습니다. 아, 재수 없는 후배다, 심지어. 근데 그 주차는 이제 허용 범위를 정해주지 않나요, 아예? 네. 그리고 보통 회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느 분 자리, 여기는 어느 분 자리 이런 식으로 지정 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정 주차 제도로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있고 다음은요. 2929님. 쇄골 라인에 타투를 해서 보여줘야 한다면서 와이셔츠 단추 3개 풀고 일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요. 참고로 그 후배는 남자입니다. 여기. 쇄골 라인까지 보여주려면 단추 3개로 안 되는데. 우와. 거의 다 푼 거 아니에요? 우와. 네. 너무한데요. 금간잔디님. 사원증 안 가져와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 로비로 내려와달라는 당당한 후배. 너무 불편해요. 안 들어주기도 뭐하고 들어주자니 귀찮고. 네. 네.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회사마다 층마다 또 신분증을 어디에 터치하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데가 있고 안 열리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사원증을 놓고 왔는데 문이 안 열리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필요합니다. 또.
송민철님, 틀린 걸 지적해줬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면서 입 삐쭉 내밀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신이 불편합니다. 틀렸으니까 지적하지 잘했으면 지적하겠냐고요. 틀렸으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말이죠. 뭐 후배가 안 틀렸을 수도 있죠. 네. 후배가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무개념 후배 특집이 아니라 송민철 점점. 송민철님이 틀렸을 수도 있죠. 점점 꼰대 특집.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눈팅족 A님, 업무하는데 휴대폰 두 개로 게임 돌리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에이, 요거는 좀, 네. 게임 회사면 인정. 아, 그죠. 게임 회사 안에 넣어놓으시지. 게임하는 거는 뭐 인정이 안 되죠. 네. 네. 오늘 후배 특집인가요? 꼰대 특집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뭐 여러분, 지고 꼰대 싶어요. 특집은 다음 주입니다. 네. 예. 선배 특집 다음 주고요. 네. 이상기님, 얻어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후배들 어찌나 얄밉고 무서운지. 처음엔 캔커피 하나에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묻지도 않고 카페 입구에 서서 커피 사달라고 합니다. 10번 사주면 그래도 한 번은 못 이기는 척 지가 좀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꼰대 특집 같은데. 그렇죠. 이런 룰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금간잔디님. 자기는 믹스커피 못 마신다며 탕비실에 개인 캡슐 머신 가져와서 마시는 유별난 후배. 너무 불편. 근데 이거 뭐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캡슐을 왜냐면, 딱 네. 본인 먹을 것만 딱 가지고 오시나 봐요. 아,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강릉에 숙소를 썼는데 갔더니 정말 그 분양을 해야 되는 미디어 빌리지라서 모든 싱크대랑 뭐 신발장 이런 걸 다 막아놨더라고요. 아~ 못 쓰게. 물도 쓰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아,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은데 저는 커피를 하고 싶어서 그 캡슐 커피 머신을 네. 집에서 가져와서 네. 아, 숙소로 같이 쓰는 우리 선배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좋은 거죠. 공유하면 돼요. 예. 근데 이분은 딱 하나만 해서 뽑아 마시고 캡슐 커피 좋은데 한번 마셔볼까? 캡슐이 없어. 없어. 네. 제가 마셨는데요. 후배 서랍에만 있는 거죠. 네. 배성재였네라고 하신 분인데 아, 저는 캡슐을 잔뜩 사다가 아무나 드시라고 네. 쌓아놨고요. 이지원님, 저희 부서는 휴가를 동시에 두 명 이상 못 가서 황금 연휴 때 휴가는 암묵적으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는 분위기인데요. 작년에 들어온 신입은 그냥 자기가 좋은 날짜를 먼저 다 써버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줘도 저 벌써 티켓팅 다 해놨단 말이에요. 왜 휴가도 눈치 보면서 써야 돼요? 라고 하면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비행기 티켓팅은 이게 그 픽스가 돼버리면 바꿀 때 손해가 크죠.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회사의 휴가 암묵적인 룰 같은 거는 일단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 초반에 그 OJT라 그러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룰을 내부적 룰이 따로 있죠. 사규에는 없는 그런 것들은 일단 파악해놓고 뭐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꾸자라고 아예 공론을 하든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부딪혀버리면 그 해결도 안 되고 기분만 서로 나쁘고. 차장님 말씀 새겨드리라고 하십니다. 네. 2381님. 회사에서 대놓고 구직 사이트 구경하는 후배도 있었어요. 그때 회사가 좀 별로긴 했는데 패기가 있다고 해야 할지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할지 대놓고 이직을 알아보더니 곧 그만두더라고요. 신기했네요. 뭐 그냥 나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대놓고. 아 여긴 못 다니겠다. 예. KBSN. 근데 아, 네? KBSN. 아, 아니에요. 구직 사이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저는 KBSN을 다니면서 구직 사이트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후회합니다. 연예 기획사 사이트는 본 거 아니에요? 어디가 나를 매니지먼트 잘해주려나? 아니에요. 좀 여기저기 좀 도전도 해봤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스포츠가 재밌었어요. 네. 네. 아, 배성재 KBS 때 얘기는 안 하냐고 하신 분이 그러네요. 아, 근데 뭐 저는 그때 네. 아니, 저는 공채 사이트는 봤죠. recruit.sbs.co.kr.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어디서 봐요, 그럼? 기출문제 뽑고? 기출문제를 안 뽑고요. 네. 네. 출력했다, 안 했다? 출력을 뭘 했나? 이력서. 아니, 요즘은 다 그 전자로 입력하는 거라서. 네. 회사에서 이력서 썼다, 안 썼다? 회사에서요? 네. 기억이 나. 너무 옛날이라. 쓰셨네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잡았다, 요놈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 집에서 한 것 같아요. 집에서 네. 하셨나요? 다음이요. 네. 0212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는 후배. 불편합니다. 하나부터 거래처에서 전화해서 말하는 법을 대본처럼 적어줘야 돼요. 제가 진짜 초등학생 키우는 것 같다니까요. 네.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후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참고하시면서 하정우 씨처럼 아, 손바닥 들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일단은 조금 다 알려주는 게 좋다. 불편한 태도로라도. 맞아. 근데 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다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후배는 또 그 후배 나름대로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후배가? 네.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든지 만능으로 잘하는 거니까 일이 자기한테 계속 과중이 되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그렇죠. 받더라고요. 직장 불문율 중에 하나가 일 너무 잘하면 일 많이 시킨다. 맞아요. 본인이 많이 했다는 얘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리한 분이 배송제 KBS에서 MBC는 안 썼냐? 썼다 안 썼다? 아, 근데 어차피 그 방송 3사 시대였으니까 다 넣어봤다. 두 군데를 썼죠. 네. 예, 두 군데 썼는데. 회사에서. 예. 네. 아, 회사에서 썼던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1121님. 회사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는 후배요.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요. 근데 머리까지 뒤로 젖히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참다 참다 못해 깨웠더니 졸릴 땐 자고 일어나야 능률이 생겨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나 뭐라나. 근데 낮잠의 효용성은 오침. 군대에서 겪은 분들 많죠. 오침하면 하루가 리프레시 돼요. 새로 태어난 것 같고. 근데 이제 잠깐인데 코 골면 그거는 뭐 무조건 찍히는 거죠. 4304님. 라섹 수술했다면서 선글라스 쓰고 온 후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인증샷 찍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수술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인증샷을 계속 그렇게 찍으셨나 봐요. 아모르 파테님, 매번 지각할 때마다 컴퓨터 미리 켜달라고 하는 미리 켜달라고 부탁하는 후배. 그리고는 코트 벗고 화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척하는 거 너무 보기 싫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친한 선배네요. 그죠? 그래 다 해주나 봐요. 부탁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엄청 친하신가 봐요. 이거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3277님. 저희 팀에 신입 두 명이 들어왔는데요. 서로 견제를 하는 건지 질투를 하는 건지 한 명한테 잘해주면 한 명이 삐치고 저까지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그쵸, 이게 그 경쟁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예. 어쨌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10도의 오븐에서 건강하게 한 번, 깨끗한 기름에서 바삭하게 또 한 번, 오븐 구이와 후라이드의 완벽한 조화, 셰프가 만든 명품 오븐 후라이드 프라다 치킨. 치킨이 명품이 되는 순간 프라다. 치킨도 요리다 프라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자만 따면 AB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B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B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BL 생명.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동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빠바 파바통신 수능 소식. 떡하니 합격. 합격을 부탁해. 합격 자신감. 이건 그냥 응원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수능 선물 세트. 찹쌀떡, 초콜릿, 허브티, 핫팩까지 가득. 해피의 패티까지 빠르고 바르게 파바로 콕. 수능 선물도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2200만 명이요. 2200만? 신한카드 2200만 고객이 이제 사장님 고객이 됩니다. 상권 분석에 매장 홍보까지 알아서 해드리는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심지어 이 모든 게 무료. 지금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신한카드.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밀짚 모자 들고 출근하셨다는 7272님, 컴퓨터 미리 켜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척 연기 보내주신 아모르 파테님. 요 선후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친밀해요. 네. 구직 사이트 2381님, 휴대폰 두 개로 게임하는 눈팅족 A,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이희정님. 난자한데요? 네. 네. 생각하는 건데요. 다섯 분께 커피 이용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예고해드린 대로 직장에서의 불편 유발 사연 제2탄, 꼰대 상사들의 사연을 소개할 거니까 사연은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